테리의 헬로 토이. 대답 미칸. 부탁해 킹 코브라. 가라. 요괴 소환. 카리스마 터프토끼. 내 이름은 문. 미스터 문. 헬로 친구들. 베리예요. 베리가 오늘 토이트리에서 똑 싸온 장난감은 바로 짠. 킹코브라와 미스터 문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미스터 문은 귀여운 토끼가 아니라 아주 터프한 토끼라고 하는데요. 그럼 베리와 함께 킹코브라, 미스터문과 함께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 슝슝슝! 킹코브라, 미스터문, 요괴라이더 세트! 요괴라이더가 팝업하면 요괴를 소환한다! 가라, 킹코브라! 요괴 소환! 카리스마 터프토끼, 내 이름은 문! 미스터문! 달빛 전설! 문 내빛 파워! 먼저 이 미스터 문은 어떤 테이머의 요괴일까요? 짜잔! 친구들 여기 보이나요? 오랜만이야 기운찬! 우리 운찬이의 요괴였어요. 여기는 애니메이션 속에 나오는 미스터 문! 짜잔! 여기에서는 같이 포즈를 취하고 있네요. 그럼 우리 상자를 뜯어볼까요? 팡! 상자를 뜯으면 랜덤 메카드 3장! 그리고 귀여운 이 아니라 터프한 미스터 문! 그리고 여기는 킹코브라예요. 그리고 스킬 박스가 들어있고요. 이 안에는 저번에도 보여줬던 짠! 요괴 메카드 배틀 방법과 판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메카드가 뭐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우리 이번에는 미스터 문께 나왔을까요? 자! 첫 번째 메카드! 짠! 미스터 문의 문 내빛 파워! 빨간색 40점! 와! 오늘의 주인공! 우리 문이 미스터 문! 나왔어요! 문 내빛 파워는 뒤에 이렇게 동그란 푸른색 보름달이 있는데요? 이건 과연 어떤 기술일까요? 이번엔 두 번째 메카드! 짠!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나왔던 이찬승의 슈퍼 여의봉! 파란색 30점! 다음! 짠! 아쉽게도 오늘은 새로운 요괴 메카드가 안 나왔네요. 호랑나비의 플라이 하이! 빨간색 50점! 오, 50점이 나왔어요. 우리 호랑나비는 여기에 펄럭이는 슈퍼맨 같은 망토를 하고 있어서 이걸로 날 수 있나 봐요. 자, 그럼 우리 미스터문과 킹코브라를 살펴볼까요? 짠! 우리 먼저 미스터문부터 짜잔! 요괴볼에서 변신하니까 토끼가 되었어요. 친구들 귀가 보여요? 쫑긋쫑긋. 두 귀가 있고요. 여기 팔, 다리, 게다가 꼬리까지 있어요. 속성은 빨간색. 토끼는 엄청 귀엽고 연약한 동물인데 미스터문은 토끼 요괴면 과연 셀까요? 뭐라고? 날 무시하는 거야? 내가 비록 달에서 떡방아 찢다가 소승다리 부러지면서 지구로 떨어졌지만 난 약하지 않아! 알았냐? 다 듣고 있었네? 안녕 미스터문! 약하지 않구나. 그래요 친구들, 토끼도 화가 나면 무서울 수 있다고요. 그렇지? 토끼라고 깐보지 말라고. 그런데 떡방아를 찢다가 달에서 떨어졌다고? 이런... 돌아갈 방법은 없는 거야? 뭐 덕분에 정령이 됐지만 달로 돌아갈 날을 매일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 늘 그립구네.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물던 달아. 응? 갑자기 달 타려? 달이 그립긴 하나 보구나. 베리도 달을 좋아해서 핸드폰 배경을 달로 해놨는데 그거라도 볼래? 짠! 검은색이 더 맞는 것 같지만 달이야. 여기 봐. 베리는 보름달 꽉 찬 달을 엄청 좋아하거든. 오, 이건 보름달이잖아. 보름달을 보면 왠지 서글퍼져. 달로 더 돌아가고 싶다.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너 그 노래 어떻게 알아?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이거는 베리가 어렸을 때 자주 보던 세일러문인데?
내가 달을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지. 나도 세일러문처럼 언젠가 달 위에서 떡방아를 다시 찢는 날이 오겠지. 슬퍼하지 마. 그럴 거야. 우리 이제 더 이상 슬픈 얘기는 하지 말고 미스터문 너의 기술을 보여주는 건 어때? 미스터문 슬퍼하지 말고 우리가 멋있게 기술을 보여주자. 슬퍼하지 마. 킹코브라 고마워. 아! 맞아! 베리! 난 달을 이용한 기술을 쓰지. 그렇구나! 왠지 그럴 것 같았어. 그러면 첫 번째 기술이 뭔지 볼까? 짠! 우리 미스터문의 스킬은 세 가지가 다 상자 안에 써있어요. 그럼 첫 번째 기술부터 무한 회전 레빗 트위스터! 절굿 공이를 회전시키며 위협적으로 돌진한다! 자, 보여주지! 휙휙휙휙휙휙휙휙휙휙휙! 우와, 돌리는 기술이 장난이 아닌데? 우리도 뭔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미스터문이 이렇게 짠! 슉슉슉슉슉! 어?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어려운 거였구나! 미스터문이 대단한 거였네요! 야! 야! 그러면 우리 미스터문의 두 번째 기술은 뭘까요? 바로바로 쿵쿵 내리쳐라! 볼 스파이크! 절구공이를 내려치면 상대를 향해 충격파가 나간다! 이렇게 내려치니까 우와 충격파가 여기까지 주르르 가네요. 그럼 세 번째 기술은 달빛의 전설 문내빛 파워! 달빛의 힘으로 몸집이 거대해진다. 뭐야? 밤이 됐잖아. 달이다. 뭐라고 베리? 너무 작아서 안 들려! 작아져도 된다고! 알겠어! 다시 작아지지! 어휴, 엄청 커지네. 친구들, 우리 토끼라고 얕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베리, 지금 내 귀 안 보여? 내 귀는 곰인가? 다 들린다고? 쫑긋쫑긋. 아니, 너 잘... 미안해. 우리 킹코브라도 소개를 시켜줄까요? 자, 우리 코브라를 닮은 킹코브라! 옆에는 날개도 달려있고요. 한번 조립을 시켜볼게요. 짠! 여기에 들어갈 요괴볼 홈! 미스터문도 귀를 잡아주고요. 짠! 또 그렇게 하얀 탁구공처럼 변신을 했죠? 자, 그러면은 우리 킹코브라와 미스터문을 파보시켜봅시다. 가라 킹코브라! 요게 소환! 우! 친구들 보여요? 미스터문이 너무 하얘. 우리 지난번에도 리뷰했던 혼돌킹과 호랑나비! 한번 불러볼까요? 호랑나비! 한 마리가! 홍! 안녕 호랑나비! 어흥! 자꾸 호랑나비님을 놀릴 거야! 재밌잖아. 그럼 우리 호랑나비와 미스터문이 같이 팝업을 해볼까요? 오! 베리가 엄청 멋있는 장면이 생각났어요. 친구들! 이게 서로를 마주보면서 달려오면서 팝업한 다음에 공끼리 부딪혀서 팝업하면 진짜 멋있지 않을까요? 한번 도전! 자, 요게 소환! 이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그 기분이 이게 아니야. 자, 요게 소환! 소환! 오! 엄청 너무 멀리 날아가네. 아, 친구들, 우리 킹코브라가 여기 있는 콘돌킹에 비해서 발사되는 머리 쪽이 길어가지고 그런지 더 멀리 발사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쪼물쪼물쪼물 해가지고 짠! 마술. 자, 다시 요괴 소환! 소환! 아! 오이? 불러가서 팝업했어요, 친구들. 친구들, 이렇게 요괴라이더에서 하긴 어려우니까 한번 불려서 해볼게요. 호랑나비! 미스터문! 요게 소환! 어? 같이 둘이 팝업할 수는 없겠니? 요게 소환! 와! 좀 세게 하니까 되는데요? 쭈물쭈물 쭈물쭈물 요괴볼로 변해라! 얍! 짠! 친구들 베리가 요괴볼 게임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둘이서 맞추는 거지 서로를. 팝업이 되게 해야지 이기는 거야. 남의 거를 팝업이 되게 해야지.
뿅! 아! 둘이 다 서울이 됐네요. 친구들, 그리고 이 요괴라이더에 우리 공룡 메카드 타이니 소어 친구들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미끄럼틀을 좋아하고 노는 걸 좋아하는 타이니 소어 친구들은 왠지 엄청 재밌어 할 것 같아요. 그럼 타이니 소어 친구들도 불러볼까요? 타이니 소어! 키라 키라 키라! 키라! 안녕 말롱! 우! 우! 딸모! 김어루! 우와, 요괴 메카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우리 타이니 소어 친구들을 보니까 엄청 반가운데요? 반가워 얘들아! 내가 너네를 부른 이유는 요괴 태워주기 위해서야. 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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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라! 아 티라 너 이렇게 타는 것도 맞지만 이거를 먼저 조립을 이렇게 시켜준 다음에 너가 앉을 자리는 이곳이야, 티라 너. 그리고 우리 콘돌킹도 이렇게 잡아서 여기에는 누가 탈래요? 부부! 우와 이러니까 전용 자동차처럼 타이니 소어 친구들한테 딱 맞는데? 다른 친구들은 여기 있는 친구들 탄 다음에 타보자. 자 그럼 친구들 여기서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티라노부터 공룡 소환! 슝! 친구들 여기를 통과하는 타이니 소어만이 날아갈 수 있어요. 우리 그럼 매머드는 과연 될까요? 자 그러면은 매머드 공룡 소환! 슝! 오! 많이 날아갔어요. 우와 친구들 봤어요. 매머드는 슝 빨리 날아갔죠. 티라노 너는 여기 꼬리가 너무 길어서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될 만한 친구들이 아노말로는 날개가 펼쳐지니까 안 될 것 같고 옥탈모! 옥탈모 될 것 같은데 옥탈모랑 자 옥탈모 준비. 그리고 콘돌킹이는 우리 디모로는 택도 없겠죠. 날개가 너무 커서 옥탈모랑 짜잔 스테고를 한번 태워줄게요. 우리 콘돌킹의 단 스테고부터 우리 요괴가 아닌 공룡 소환 슝! 오! 우와 엄청 많이 날아갔어. 그 다음에 옥탈모 공룡 소환 오! 친구들 이게 엄청 세구나. 옥탈모 세고 재밌다 세고 이봐 이건 우리 거라고. 우리가 날아가는 게 더 멋있을걸. 그럼 우리 요괴볼을 얼마나 멋있게 던지는지 볼까요. 요괴 소환 이번에 진짜 제대로 날아갔다. 다음 호랑나비 소환 후! 친구들 오늘은 슝! 짠 미스터분과 킹코브라를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어땠어요 친구들? 요괴 메카드 장난감 정말 신기하죠? 그럼 베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